아, 장미나 저랑 어떻게 아냐면요. 이거 궁금해 하시겠다. 하, 내 인생. 너무 예쁘잖아. 어떡하지? 탈색하면 안 돼요, 저? 안 돼요. 제가 이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하다. 내가 장미 앞에서도 이렇게 하긴 또 처음이어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미고요. 아, 제대로 보여줘. 아직 화장을 안 해서 이건 비포일 모습. 예쁘기만 한데. 장미 화장하고 왔는데 좀만 기다려줍시다. 저는 지금 장미 콘트 스튜디오 맨날 온다 온다 얘기만 하고선 이제야 제대로 와서 차 한 잔을 마셔보네요. 나는 반대편에서 화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치. 하치, 너 얼굴보다 야,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다 막 넣는 거야. 여기 ASMR 들리나요?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화이트보드 마커. 이거는 화장품이 아닌데요? 아, 너도 이거 쓰는구나.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게 좋아. 제일 좋아. 어, 제일 좋아. 나 이것만 써. 어, 이거 진짜 좋아. 직원이 그냥 넣는 거 같아, 여기에다. 빨리 화장하고 출연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샀는데요. 조르지오 알마니. It's called 파파라치.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한 번 썼어요. 한 번 쓸만한 그런 색깔. 아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다. 뭔가 이 중간 색깔이 없다. 그니까 이거 다음에 중간 브라운 같은 게 하나 딱 더 있을 거. 그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 약간 이런 니트가 있으면 난 예쁠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 비디비치. 비디비치 한국 거야. 아 진짜 나 여기 행사를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진짜 내 최애템? 최애템 됐어? 비디비치 보고 계시다. 최 아이템. 비비만 바르고. 원래 피부 좋은 사람들이 그냥 비비만 바르거든요. 아, 좋아요. 귀찮아서. 이거 진짜 대박. 좋은 것만 딱딱 잘 갖고 다니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안 씁니다. 어, 나 한국 사람 다 됐어. 이거. 나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너가 앞머리가 생겼지, 맞아. 어. 이렇게 하는 거. 미국에서는 진짜 카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로 그렇게 매달고 나왔나?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어, 진짜 과감하게 한다. 와, 나 이거 찍고 싶은데 찍고 싶은데. 와. 제가 한번 진짜 뭔가 한번 해주긴 해야겠네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그냥 손에 짜갖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근데 지금 건조해. 내가 촉촉한 파운데이션. 아, 너가 그때 뭐지? 입생 거 달라고 했던 거 우리 집에서 그거 써왔을 거야, 아마. 그거 지금 주면 나 이제 피부과 다니고. 난 내가 그냥 너한테 맞을만한 거 집에 있나 찾아볼게. 그 유통 기간 지났을걸? 그랬을 수도 있어. 이 하얀 애는 이름이 뭐야? 뿌리. 뿌리? 너무 귀여워. 헐. 이거 8만 원짜리인데 나의 2만 원이 없어졌어. 오, 감쪽같이. 나 저 버킷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너 얼굴 너무 작아서 나한테 클 것 같아. 나 큰 거 좋아해. 확 덮어갖고. 아 근데 그냥 확 덮는 게 아니라 목까지 내려올 것 같아. 딱 덮게. 목까지 내려올 것 같아. 약간 그런 컴플렉스 있어? 아 나 얼굴 너무 작아. 그렇지 않아. 너가 진짜 얼굴 작은 사람을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제법 손으로 하는데도 잘하네. 원래 손이 맞는 도구라고. 아, 저거 찍고 싶은데. 만능 도구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장미가 물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해석해서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장 끝. 이제 자신 있게 카메라를 쳐다볼 수 있어? 아 예쁘라. 아 예뻐. 근데 진짜 엄청 막 달라진 게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없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너는 뭐가 더 기분이 좋아? 나의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달라졌다고 해주세요. 눈매가 조금 더 확실히 또렷해지긴 했어요, 아가씨. 피부가 밝았다. 그치? 아까 약간 죽는 사람. 아, 피부톤이 밝아졌어. 나는 장미가 저한테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만간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아,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이 버킷을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이따가 이거 착용해보고 예쁘면 사가야지. 이거 티셔츠 엄청 밀고 있던데 요즘? 이거랑 이 후드티? 후드 맞나? 후드는 아니구나.
이거 예쁘다. 예쁘다. 제가 또 버킷햇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사가야지. 예쁘긴 하구만. 예쁘네. 내 꼬양. 아, 약간 계단 내려가는. 아, 이제 늙어서 못 갔다. 우리 두 달 오면은 33이거든요. 장미랑 저랑 나이가 같아서. 아, 그래서 동갑이어서 더 그래도 금세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맞아. 해외에서 보면 뭔가 더 반가워. 아, 장미랑 저랑 어떻게 아냐면요. 이거 궁금해하시겠다. 우리가 작년? 잠깐 하트 시그널 끝나고는 맞기는 한데 3년 전까지 아니야. 야, 너 눈 진짜 크다. 이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나 너랑 이렇게 어, 2년 전 그쯤에 뉴욕에서 추운 날 1월인지 2월인지 장미가 아직 한국 들어오기 전에. 맞아. 그때 나 엄청 생활하다가 페인으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 끝나고 막 갔는데. 맞아. 그리고 나는 되게 화려하게 얼굴 막 머리에 그때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맞아 맞아. 정확해. 그때 왜 그랬냐면은 뉴욕 제가 패션위크 갔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갖고 평소에 만난 거지. 맞아. 그때 밥도 같이 먹고, 그때 먹은 밥 되게 맛있었는데. 맞아. 밥 먹고 같이 카페에서 수다 엄청 오래 떨고 그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다시 만난 거지. 맞아. 근데 벌써 몇년 전이라고? 3년 전? 3년 아니라고. 제 계산 되게 못해. 3년 아니야. 3년 아니에요. 얘들아, 하던 거 계속해? 왜 안 해? 어, 그래. 아유, 잘 노네. 오, 잘 노네. 여동생이랑 형아예요, 형아. 난리 났어. 아, 좋겠다, 쟤네는 심심하지 않아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노래 계속 불러주세요. 이게 뭔데요? 지금 노래 부르니까 부끄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좀 진짜. 아, 좀 근데 열받음이 좀 누그러들긴 한다. 이게. 어, 너무 귀엽다. 아, 게임은 컬렉션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없는데 요 스플래시 있는 느낌도 있고 요 우주 느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요 하트 게임은 하트. 이거 먹기 아깝단데 이거는. 세상에. 사실 지금 제가 잔뜩 뭔가 일이 사건이 있어갖고 열받아갖고 온 상황인데요. 지금 굉장히 열이 뻗쳐갖고 온 상황인데요. 아. Yes, Hazel, I love you. 뭐라고요? 아, 너무 웃긴. 아, 너무 이거 누르니까 지금 그게 나온 거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34예요? 아, 이것은 S. X스몰이가 X스몰도 있어요? X스몰. 조금 나한테 클 것 같다. 그쵸? 예. 제가 웃고 있네요. 제가 모든 사람을 웃겨주는 데는 아주 탁월하죠. 개그 욕심부린다. 나 이거 진짜 빵 터졌다, 진짜. 어떡하냐. 개인적으로 엄청 열받는 일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 지금 루이비통이 와서 치유를 해주고 계시네요. 아, 이거 스몰밖에 없어요 지금 매장에.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주문을 하면 들어오긴. 아,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럼요. 모자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모자만 보면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 내 인생 정말. 이렇게 하나가 뭐가 아, 안 된다 싶으면 하나 빡 대고. 에휴, 그렇더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 귀여워. 귀엽네. 역시 기분 전환은 쇼핑인 것인가? 아니, 나다. 기분 전환은 현이님이다. 예쁘네. 아, 또 입어보면 또 예쁘지. 이게 리버서블이래요. 뒤집어서 입은 건데 예쁘네. 세상에, 너무 예뻐. 미쳤어. 아, 내가 진짜 행사만 지금 막 다니는 상황이었어도 이런 거 하나 살 텐데. 어, 근데 이거 예쁘다. 넥라인에 너무 예쁘다. 로고 포인트 있는 것도 예쁘고 입으면 여기가 사악 해가지고 오, 생각보다 라인이 진짜 예쁘네.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 아, 근데 이거 약간 진짜 SNS에서 봤던 거랑 실물이랑 느낌 되게 오. 많이 다 실물이 훨씬 난 것 같은 애들이. 이 레드 코트도 나는 이 레드 코트 이거 뭐야? 진짜 예쁘네. 달라서 좋은 게 트리밍이 항상 있고 우리가 코트가 있는데
이 지금 벨트 부분이 잘했네. 아 잘했어. 루이비통 열리래. 우쭈쭈 우쭈쭈 잘한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나 이거 바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운데요? 입으면 엉덩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그래요? 근데 내가 엉덩이에 살이 없어갖고 그 느낌이 예쁘다.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더 엉덩이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나? 봉봉한 느낌의 그 트레이닝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입어봐야지. 요런 그 발목에 잡혀서 지보리. 여기도 약간 요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일단 입어볼래요. 뭐부터 입어보지? 오호 이게 저한테 조금 살짝 사이즈가 크긴 하거든요. 근데도 예쁘다. 오, 예쁘다. 아 큰일 났다. 오 예쁘다. 나가서 또 다른 자켓을 한번 또 걸쳐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뭘 입어도 사실 여기 거는 루이비통 거는 안 예쁜 게 없긴 하지만 저거 그냥 정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딱 정리한 거보다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 수술 느낌이랑 같이 아닌데 예뻐. 예쁘더라고. 근데 부츠 되게 잘 신고 왔다 이거에 맞춰서 오랜만에 운동화 아닌 그냥 맨투맨 같은 스웨터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입어봐야겠어. 뭐야 완전히 내 서타일이잖아. 이거 완전 헤이즐 스타일이네요. 내가 완전 데일리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네. 아 나 이런 룩 너무 좋아. 너무 예쁘잖아. 아 일단 나가봅시다. 아씨 이 모자도 내 거고 이 티셔츠도 내 거고 이 바지도 내 건데 갈랐네. 귀엽다. 저는 아까 그 약간 7부 그 느낌보다 차라리 이 스웨터가 더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장착을 해줘야 되는구만. 그리고 나는 이거를 바짝 이렇게 묶는 것보다 되게 아방가르드한 그냥 이렇게 툭 늘어뜨리는 게 약간 좋아. 이렇게 하니까 또 블라우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 묶으면은 묶는 대로 그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안 맞아요. 안 묶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기본 아무거나 있는 코트에다가 라인 맞춰서 그냥 늘어뜨려도 되고 예쁘다. 이거 코트 라인 너무 예쁘네. 슈즈 그러니까요 이 슈즈 미쳤다고. 이 굽 좀 보세요. 난 근데 이거 이미 SNS에서 봤지 굽. 아 너무 예뻐. 생각보다 많이 예쁘네 이거.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루이비통이라는 딱 그래도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다 예쁘네. 키 엄청 커. 아니 다리가 너무 길어. 여기서부터 지금 다리처럼 보여요. 진짜 요즘 약간 그 환불 원정 되면서 거기에 뭔가 섹시한 그런 느낌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오늘 픽하는 룩.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그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이것도 진짜 잘 활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니트처럼 이렇게 입어도 되고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아 가디건 아니구나. 다들 가디건인 줄 알고 여기서 그러네. 막 이러는데 가디건 아니. 가디건 아니었네. 이렇게 약간 알죠? 리퍼 넬리처럼 이렇게 아씨 다 예쁘고 난리냐고. 아 정말 뭐 이렇게 다 예쁘고 난리야. 예쁘고 난리야.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고 나가도 아 예쁘다. 그죠? 그동안의 레코스랑 느낌이 달라서 나는 좋은데 레드고 트리밍이 블루여서 고객님들이 조금 아 태극기? 나도 생각도 못했네. 맥시한 길이도 좋고 트리밍도 좋고 나는 이 레드 굉장히 좋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뭐야 감동이야. 꽃다발 주셨어요. 이 뭐야 왜 그래. 루이비통 나한테 왜 그래. 뭔가 우울했던 마음이 갑자기 화려해지는구만. 통 크게 결제도 했고 꽃다발도 받았고 저는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갑니다.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오늘 실수한 컷앤컷에 염색도 하고 그리고 붙임머리도 하러 왔어요. 너무 머리가 붙임머리가 이만큼 길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염색을 하이라이트 염색을 하는데 조금 더 그전에 했던 거랑은 더 하이라이트가 튀게끔 정말 브릿지 느낌이 확 나게끔 했고 염색도 다시 하고 있어요. 기대된다. 어떻게 될지. 이렇게 또 진한 브릿지는 또 처음이라서.
엄청 무슨 레게 머리처럼 지금 돼 있어. 중간 과정이에요, 여러분. 염색을 다 끝냈는데요,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이제 진짜 탈색하면 안 돼요, 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늘도 탈색한 게 아니라 색소만 빼냈는데도 머리가 이 정도로 아작이. 아작이. 아작이 났다. 빗질이 안 돼요. 근데 하이라이트 그런 거 너무 예뻐요. 이제 붙임머리 할 거거든요? 그래도 10번을 넘게 버텼어요, 제 머리가. 진짜 그거 버틴 것도 진짜 대견하다. 아, 왜 그래요? 짜증나는 얘기를 지금 두 분한테 털어놨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절 놀리네요. 지난번이랑 느낌 완전 틀리죠? 저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보다?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아, 역시 나는 평범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생각해보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안 떨려. 그래, 떨면 안 돼요. 오늘 거 진짜 마음에 든다. 휴후. 머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훅 안 넘겨도 되고 자연스럽게 넘겨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훨씬 세질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약하게 여기 양이 많으니까. 오,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기는 신성원 컬앤커 서산점이었습니다. 안녕.